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는 해양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태평양 주변국들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도 열렸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평양만 해상에 100여 척의 어선들이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상 일본 선박이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바다에 방류하려 하자 어선들이 즉각 대응에 저장합니다. 우리 어선들의 강한 압박에 가상의 일본 선박은 연기를 뿜으며 이내 쫓겨 도망갑니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평양만 해상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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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안양시 어민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들도 우리 수산업계 전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구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어민들은 또 남핵과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바다수산 자원의 복원을 위해 평양만 해역에 10만 마리의 강섬돔도 방류했습니다. 지역 어민 주도로 열린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는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